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풍성이 많은 좋은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트롯 열풍일 것입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의 인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지방색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여러 장르에 걸쳐 TV에 방영되었지만 단연 그 중에서도 트롯 열풍은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인기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도 트롯 열풍은 뜨겁습니다. 많은 방송사에서 비슷한 후속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들도 나름 인기몰이를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노래 장르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 말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가수 영탁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참 특이하다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또 특이합니다. 찐이야 입니다. 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죠. 세상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속된 말로 짝퉁이라고 하죠. 보통 물건들에 많이 쓰는 말이긴 합니다. 진짜처럼 만들지만 진짜 아닌 가짜. 그런데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짜로 드러나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처음에는 믿음 좋고 겸손한 사람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은 다음에 돈을 빌려 달아나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가짜들이죠. 그런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곧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진짜 성도겠지 할 사람들 중에도 너는 가짜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알곡과 쭈쩡이가 나옵니다. 키질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쭈쩡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알곡만 탁 털어서 그릇에 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분이 안 가는데 키질을 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남을 것인가? 아님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것 같으나 실상은 텅 빈 쪽정이로 남을 것인가? 찬송가 518장은 신자되기 원합니다 입니다. 가사는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정말 찔림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참 신자되길 진정으로 사랑하고 거룩해지길 참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넌 알곡이구나. 넌 정말 찐이구나. 이렇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알곡 찐으로서의 삶이길 진정으로 바라고 마음을 다잡고 살게 되면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찐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제만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알곡의 삶으로 찐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참 신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